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념일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생일이 기념일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한 날, 인생의 어떤 특별한 날이 본인의 인생들 가운데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집사님과 그 가정예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믿음과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전해질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잘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확인되는 하루가 있었다고 해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이 기념일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념일날 화이트데이에 아빠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에게 질문했던 거야. 아들, 이번에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사탕 선물로 줄 거야? 그냥 너무 그냥 뭐 다른 의미 없이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이 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랍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탕 주면 될 텐데 왜 고민할까? 그러더니 이 아들이 드디어 큰 결심을 내렸다는 듯이 아빠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 저 여자친구에게 사탕 안 줄 거예요. 아니, 왜 좋아하면 사탕 주지 왜 안 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사탕을 주는 것이 진심의 마음의 고백인데 이 가정의 신앙교육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지만 이 중요한 기념일에도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세상의 진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신앙교육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화이트데이라는 이야기 잠깐 기념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탕 하나 주고 안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기념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작지만 이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기념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의 생일이든 어떤 특별한 날에, 졸업식이든 입학식이든 어떤 특별한 날에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겠고 문자 한 통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나와 함께 이 날을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구나,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놀라운 표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을 꼭 기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좀 착각을 하실만 하시겠어요? 유월절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고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넘을유, 넘을월, 그러니까 넘다,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엇이 지나간 것일까? 무엇이 넘어간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모두 몇 가지 심판,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10가지의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9가지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10번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 땅에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켰기에 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날을 그날이 찾아오면 그날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기념하다 아남네시스는요,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그 사건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기념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것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피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와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맛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기념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맛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지금 우리의 삶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도,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삶의 길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이집트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남겨져 있는 땅이고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풍성하고 만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땅은 영적으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불행한 땅이 아니요, 절망의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란 은혜의 땅이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꼭 붙잡아 줄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불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 삶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더 이상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우리의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픔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 땅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집트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날이 새 날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날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전의 과거는 이제 기억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날이 너에게 은혜의 새 날이 될 것이다. 이전의 아픔의 삶은 지나갈 것이고, 바로 오늘 이 날이 너에게 치료의 날이 될 것이다. 희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이제 모든 아픔의 과거는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노예 같은 삶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생명이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이제 오늘이 새날이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수 없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날이 새날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날이 너희에게 첫날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첫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중보기도 할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 내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 순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집트 땅과 같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 놀란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제 친척 동생 가운데 그런 일이 한번 어렸을 적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날 이제 짝을 바꾸는, 그래서 선생님이 짝을 바꿔주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이 정말로 안고 싶은 여자 반 학생이 있었는데 같이 못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예, 별거 아니지만 모든 인생을 다 실패한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들 모르게 학교 선생님에게 한번 전화를 하시게 된 거죠. 선생님,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번에 짝이 바뀌었다고 아들에게 들었는데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아들이 꼭 안고 싶어하는 짝꿍과 한번 앉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를 갔는데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 어제 짝꿍이 바뀌면 이것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시겠다 하시면서 짝을 바꿔줬는데 그토록 내가 안고 싶었던 짝꿍과 앉게 되었던 거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어머니가 2층에서 그 아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제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그때 신발주머니를 들고 다녔는데 그 신발주머니를 돌리고 입으로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절망과 아픔과 실패 낙담 가운데 쓰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신발주머니 돌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될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준비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 날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양을 대속물로, 대신 죽을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희생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말씀하셨죠.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이나 염소는 굉장히 친밀한 동물입니다.
가까이서 함께 늘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볼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양으로 예배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친절하게 쉽게 그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집트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갑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신방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가족의 반대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순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 새벽 예배 밖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처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한 날,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양을 대속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만 오는 것으로 내 예배의 삶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교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내 직장에 나갈 때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인생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온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의 자리에 가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학생이라면 공부하기 전 그 연필을 잡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혼자만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걸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 나가는 예배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나가는 삶. 가족이 숫자가 좀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나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순이라는 그것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예배와 공동체이다. 사랑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5년도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는 이 공동체 회복과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4주 동안 순정학교, 리더십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다락방과 순위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이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지만 그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 문의 안쪽 틀과 위쪽에 다 발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한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자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할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 집에 문 안쪽과 위쪽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형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 없는 빵, 삶은 고기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여러분, 사람은 먹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시간은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셨던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섭취하기를 원하세요. 먹을 때 힘을 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때 주님, 먹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인생 되게 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하실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올 때는 서둘러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있다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언제든 죄의 자리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한 가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갈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기에 신랑이 올 날이 걱정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늘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 핍박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것을 말씀으로의 어떤 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